호국 보훈의 달인 6월, 6.25 참전 유공자와 학생, 청년단이 파주, 철원의 주요 전적지를 함께 순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픈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통일의 그날을 기약한 순례 현장을 김진중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어느덧 69주년을 맞은 6.25 전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향한 참배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이뤄집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6.25 참전 용사와 전쟁을 겪지 않은 어린 청년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시간이 걸려 도착한 철원. 첫 전적지는 북이 남침을 위해 뚫어놓은 제2 땅굴입니다. 7명의 희생자 이름이 적힌 위령탑에 묵념하며 백발의 용사는 아픈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 땅굴을 4월 이 초에 발견이 돼서 이걸 북쪽에서 파고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하루 이제 그 진전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라. 다 뽑아낸 줄 알고 들어가다가 이 일곱 사람은 공기가 그 다 뽑아내지 않은 공기에 가다가 고자리 쓰러져서 전사를 했다 했습니다. 직접 마주한 역사의 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은 전쟁의 아픔을 느끼고 감사함을 배웁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에서만 보던 6.25 전쟁 그 실제로 사용했던 땅굴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면서 약간 뭉클하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잘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비무장지대와 북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평화 전망대. 아직은 멀기만 한 북녘 땅을 바라보며 70여 년 분단의 아픔이 이제는 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이 분단된 국가 현재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심사숙고했고 평화에는 없다.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우리 아직은 슬픔과 원망만이 가득한 전쟁의 흔적들. 화해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채워질 그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